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원의 급여 처리,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설정되는 경우와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세무처리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원의 퇴직금이 정해지고 이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서 납입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있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퇴직연금제도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세무처리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납입 시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계정은 자산계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입한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매년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세무처리 방법은 퇴직연금에 납입할 때 퇴직급여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송금 인정 금액은 매년 퇴직 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납입액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때에만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 처리 금액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됩니다. 퇴직금으로 매년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